네, 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 7번째 시간이죠. 자, 7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나눗셈에 대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인도 베다 수학을 이용한 나눗셈.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눗셈을 하는 방식과는 살짝 다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나오지만 그 원리를 알고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 원리인데, 자,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이 식을 5로 나누었을 적에 그 값이 얼마인지 3초 안에, 아니,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에 있어서의 그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누는 수가 5일 적에 그 몫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10 나누기 5는 이게 암산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어떻게 됩니까? 2입니다. 맞죠? 하지만 선생님이 풀이하는 방법은, 물론 이것은 암산이 더 편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풀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요 앞에는 이 숫자에다가 곱하기 2를 합니다. 곱하기 2를 하고 요 녀석의 값을 구하면 20이 되죠. 그때 점을 여기다 찍습니다. 고로 정답은 2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 자, 다음과 같은 문제. 25 나누기 5는 5입니다. 자, 그냥 암산으로 되는 거라서 사실 이 방법을 쓰는 것보다 이 방법이 더 편하긴 한데, 이따가 숫자가 좀더 복잡해지면은 후자의 방법이 더 편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앞서 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고, 자, 계산을 하면은 50이 되는 걸볼수 있죠. 그때 점 하나를 찍어주고, 얘는 5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한번더 볼게요. 자, 요번에는 125인데요. 125 나누기 5. 물론 암산으로 25라는 거 놔도 돼요. 그렇지만 자, 잘 몰라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FM으로 푼다면 어떻게 된다? 5, 2, 10.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의 것을 빼면은 25가 나올 것이고, 5, 5, 25다. 고로 위에서 아래 것을 빼면 0. 그래서 정답은 25이다. 요렇게 푼다고 초등학생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맞죠? 네. 그렇지만 선생님이 푸는 방법으로 인도 베다 수학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125에다가 곱하기 2를 해볼게요. 자, 곱하기 2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250이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여기 점을 찍어주고 정답은 25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사실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번 예시가 아니라 그 다음 예시부터예요. 자, 이번 예시도 6, 5, 30, 6, 7에, 5, 6에 30, 5, 7에 35, 3, 73이라는 게 암산으로 되지만, 자, 몰라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누면은 5, 7에 35 위에서 아래의 것을 빼면은 얼마가 남는다? 15가 남는다. 고로 5, 3, 15. 고로 요 녀석은 자, 0이고, 그래서 요 녀석의 정답은 73이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도 베다 수학을 이용한 곱하기 2를 하면, 자, 곱하기 2 하는 거는 730이 된다라는 거는 금방 알 수가 있고, 앞서 말했다시피 점 여기 찍어주고 73이 바로 정답이 된다라고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인도 베다 수학이 좀더 유용하게 쓰이는 예시가 나왔네요. 자, 앞서 했던 일반적인 방법으로 푼다면은 요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 5, 2, 10이고요. 위에서 아래 것을 빼면은 23이 됩니다. 고로 5, 4, 20이고요. 위에서 아래 것을 빼면은 자, 위에 것에다가 아래 것을 빼면 3. 그래서 5, 30이 되고 조금 엉켰네요. 다시 할게요. 자, 위에서 아래 것을 빼면은 3이고, 여기 점 찍어주고, 0 하나 더 붙여주고, 5, 6에 30. 그래서 밑에 거는 생략을 하고, 이 녀석의 정답은 24.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앞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인 방법으로 인도 베다 수학으로 여기 곱하기 2를 하고, 계산을 하면은 246이 되는데, 점 찍어주면은 24.6이다. 어때요? 이 녀석이 훨씬 간편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한번더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조금 큰 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는데 이 공간이 부족해서 선생님이 계산기로 계산해 왔어요.
좋죠? 자, 그렇다면 인도 배사 수학을 이용해서 푼다면은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 앞에 8, 2, 4, 6이 되고 여기 점 찍는다라는 것을. 그래서 정답은 824.6이다. 맞죠? 계산기와 똑같이 답이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문제. 숫자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친절하게 계산기로 계산을 해왔어요. 요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인도 배다 수학을 이용해서 곱하기 2를 한다면, 자, 1은 2, 2는 4, 2, 4, 8, 그 다음에 3이 6, 그 다음에 5이 10이니까 요렇게 되고, 여기다가 점을 찍어주면 정답이 10684.2가 된다. 왼쪽에 나와 있는 계산기와 똑같이 답이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알려준 요 인도 배다 수학을 이용한 문제의 그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예시를 가지고서 한번 만져볼게요. 나누기 5라는 것은 사실 5가 2분의 10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고 있죠. 그리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적에 우리는 뭐가 된다? 이게 역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로 요 녀석은 여기 나와 있는 누구? 요 10분의 1을 이렇게 찢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앞서 나와 있는 요 녀석을 계산을 하면은 바로 2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로 24에다가 곱하기 10분의 1을 하니까 정답은 점 하나 찍어주면 된다. 정답은 2.4다. 라는 이 원리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